안녕하세요. 차트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으실 그라데이션 기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우선 연필로 간단히 민첨가시 덩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몇 장씩 내려가면서 스케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천 위에 스케치할 때 무엇을 주로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연필을 쓰거나 기화펜 아니면 열펜을 사용하여서 그립니다. 기화펜이나 열펜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사기도 하고 아니면 큰 화방이나 문구점 같은 곳에 가시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케치를 하면 좋은 점은 식물 형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스케치 이후에 어떤 식으로 색을 칠할지를 미리 생각해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형태에 대한 이해와 그리기가 되고 난 후에 스케치 없이 붓터치만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가능해지실 거예요. 형태를 보고 그리는 경험이 많이 없으신 초보자분들은 식물 스케치를 자주 해보시는 게 그림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스케치를 마쳤으니 물감을 꺼내볼게요. 제가 쓰는 빼베오 디스커버리 키트 외에 조금 더 저렴하고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좋은 가성비가 괜찮은 물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블랑코 염색 물감인데요. 12색 세트로 나와 있고 6mm와 12mm 두 가지 용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스케치를 이제 다 하셨으면 물감들을 팔레트에 쓸 양만큼 충분히 소분화해서 짜주시고 붓은 주로 저는 화홍 320 둥근 세필 5호를 쓸 겁니다. 갈필이 잘 나지 않게 물의 양을 적당히 넣어서 팔레트에서 물감을 잘 개어준 후에 붓의 끝이 스케치선을 넘어가지 않게 붓을 최대한 눕혀서 넓게 펴발라주세요. 테두리 부분을 칠하실 때에는 물기가 너무 많으면 테두리선 바깥 부분으로 물감이 번질 수가 있어요. 대신에 테두리 안쪽 가장자리 면 부분에서 물감과 물의 양을 늘려서 듬뿍 펴발라줍니다. 기존에 바르던 색에 레몬 옐로우를 소량 섞어서 연두색을 만들어 주세요. 이 연두색을 한쪽 면에 덧칠하여서 발라줍니다. 붓을 깨끗이 헹군 후에 경계 부분을 붓으로 비벼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뒤집혀진 작은 반대편 면은 밝은 연두색으로 면과 면이 대비가 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메인 부분에 있는 잎사귀를 칠해보겠습니다. 어두운 계열의 그린과 밝은 연두색 두 가지 색깔이 서로 마주보게 붓질을 해주다가 경계가 되는 지점에서 붓 대신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볍게 문질러줍니다. 경계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중간 톤이 나오고 그라데이션 됩니다. 모든 잎사귀들은 한장한 장씩 어두움과 밝은 부분까지 완성해 나가면서 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은 한번 색을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 말라버리면 물감이 녹지 않아서 그라데이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칠을 하면서 물기가 마르지 않았을 때 물감을 그때마다 바로 묻혀가면서 이제 풀어주면서 그라데이션 내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쪽 저쪽 물감이 아까워서 왔다 갔다 색을 칠하다가 일찍이 물감을 바른 곳이 말라버리면 자국이 남아서 칠이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그리다 보면 우리가 칠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물감을 발랐던 곳 위에다가 다시 그 물감 전체를 다 발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어두움과 밝은 부분까지 바로 그라데이션 내어주시면 수정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잎사귀들이 덩어리감이 다 잡히고 나면 새피를 이용해서 줄기와 잎맥을 표현해 줄 겁니다. 저는 잎사귀 톤이 어둡게 표현되어 있을 때에는 잎맥의 색상을 밝게 표현해주는 편입니다. 흰색 그대로 새피를 찍어 바르면 색상이 극적으로 대비가 되어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흰색에 소량의 잎사귀 색을 섞어서 톤을 맞춰서 잎맥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잎맥을 그릴 때에는 우선은 가늘게 그려줘요. 그리고 두껍게 그린 거는 이제 조금 수정이 어려운데 가늘게 그리면은 한 번 더 덧칠을 해서 선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얇게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줄기와 잎사귀가 붙는 지점에는 어두운 색상을 덧칠하여서 입체감을 더해줍니다. 자, 이제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민청가시 덩굴 그리기 영상 어떠셨나요? 그라데이션 기법을 알아두면 계속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법이니까 연습 겸 한 번쯤 그려보시면 천에 그리는 것이 점점 더 두렵게 안 느껴지고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천아트를 처음 접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